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한 해가 가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가면 정철호. 그만인데 하면서 또 뒤돌아보고, 한 해가 가면 그뿐인데 또 되돌아보고, 한 해가 가면 뭘 어쩌라고 또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만인데 하면서 한 해가 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이 덤으로 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전에는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 날짜를 기다리기도 하고, 군에서는 제대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세월이 천천히 가기를, 아니, 고장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더 속이 상합니다. 1월이면 근사한 계획을 가지고 꿈에 부풀었는데, 이제는 무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No plan is good plan 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전에는 한 해가 가면 그냥 무덤덤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을까 하는 막연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해가 가는 것이 뼛속 깊이 와닿습니다. 마치 떠나간 여자친구를 바라보듯이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만인데 하면서. 한 해가 가면 그만인데 하면서 또 뒤돌아보고, 한 해가 가면 그뿐인데 또 되돌아보고, 한 해가 가면 뭘 어쩌라고 또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만인데 하면서. 네, 오늘은 한 해가 가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